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디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로 인하여 중국 황제의 고민을 해결해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세조 임금 때의 대신 이인손의 아들로 이도령이라 불리는 수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남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고 글재주 또한 좋았습니다. 특히 추리하는 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집안이나 주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이치를 정확하게 따져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수남의 남다른 재주 때문에 글방의 스승인 최선생이 점술가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수남이가 문제가 발생하면 얼른 풀어내고는 이것은 자기가 한 것이라 말하지 않고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글방 스승님이 점을 잘 쳐가지고 알아낸 것입니다. 글방 최선생도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별로 나쁘지 않았고 또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는지 자기가 한 것으로 꾸민 것을 문제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은 글방 스승을 푸대접하는 여자종을 보고 수남은 한 가지 꾀를 짜내었습니다. 여자종의 신발을 몰래 훔치고는 스승과 미리 짬짬이한 대로 가짜 점을 치고 사라진 신발을 찾아주었더니 이 일을 계기로 글방 최선생은 무엇을 찾는 데에는 귀신 같은 점술가다라는 소문이 날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최선생은 수남의 재주로 가만히 앉아 재미보고 존경도 받는 이 일이 실은 낯간지러울 때도 있었고 또 언제까지 수남의 덕을 입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선생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금을 뵈러 상경해야만 하였습니다. 귀신 같은 점쟁이라는 소문이 서울에까지 퍼진 것을 모르는 최선생은 영문도 모르고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세조 임금께 인사를 올리자 임금은 최선생을 특별히 가까이 오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점 잘 치는 사람이라고 소문난 최선생인가? 순간 임금의 질문에 정신이 아찔해졌고 입장이 난처해진 최선생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전하. 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다. 중국의 황제가 옥새를 잃어버려 찾다 못한 끝에 점을 잘 치는 사람을 시켜서 찾을 생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그대가 가서 옥새를 찾는 도움을 주도록 하여라. 임금의 말에 최선생은 너무 당황스러워 그만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모든 일이 수남이가 다 한 일인데 일이 커져버렸으니 이젠 어쩌지? 차마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수남과 의논이라도 할 생각으로 최선생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일과는 다른 막중한 일이니만큼 저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길 청하옵니다. 그래야겠지. 아무래도 중대하고 시급한 일이니. 하지만 채비를 하여 열흘 안에는 떠나도록 하여라. 뜻하지 않은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최선생은 먼저 수남에게 있었던 사실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그러니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그런데 최선생의 타는 심정과는 사뭇 다르게 이야기를 듣고 난 수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스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염려 마십시오. 그 옥새는 분명 되굴하는 누군가의 소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되굴하는 어느 곳에 감춰졌을 것이니 찾을 수 있습니다.
최선생은 그새서라도 만난 듯 때가 때인지라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 그럼 그 옥새를 찾을 수 있겠단 말이냐? 그러자 최선생 앞에 바싹 다가앉은 수남이 귀속말로 한참을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아하, 그거 그럴듯한데. 그런데 과연 너의 말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염려스럽구나. 최선생은 그럴듯한 수남의 계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염려 마시고 어서 가시긴 하시죠, 스승님. 글쎄, 저를 믿으시라니까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일은 꼭 명심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단단히 약조를 하고 최선생은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임금은 최선생을 국빈의 예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생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선생의 뛰어난 점술로 옥새를 찾아주오. 이제부터 최선생은 이도령과의 약속대로 일을 해나가야만 하였으므로 임금에게 먼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쌓인 노덕으로 한 다세쯤 쉬었다가 옥새를 찾았으면 하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고 객점으로 돌아온 최선생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그저 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며 시간만 보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닷새가 지나고 열흘째 접어들었어도 늘 먹고 자고 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 뿐 누가 보더라도 최선생은 옥새를 찾아주러 온 사람이 아닌 그저 호강하는 객식구로만 보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재촉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최선생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정신이 매우 어지러워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그러자 초조해진 임금이 객점으로 직접 찾아와 꾸짖듯 말하였습니다. 대체 옥새를 찾아줄 생각이나 있는 거요? 임금의 말에 근심스러운 얼굴로 급변한 최선생이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오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집안의 우환으로 지금 심사가 매우 어지러우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청하옵니다. 아니,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요? 예, 실은 저희 집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식구 안부가 걱정되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요? 아, 이렇게 먼 수천리 밖에 와 있으면서 그 일을 알았단 말이요. 임금은 기가 막혔지만 귀신 같은 점술가의 말이라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최선생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에 그 진위를 알아보기 위해 당장 최선생 집으로 사람을 은밀히 보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자가 이렇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최선생 댁에 화재가 났습니다. 다만 뒤곁에 있는 헛간이 탔을 뿐 식구들은 모두 무사하답니다. 돌아온 사자의 말에 임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불이 난 것을 마친 것만 가지고도 신통한데 거기다가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최선생은 용한 점술가로다. 이렇게 말한 임금은 잃어버린 옥새도 곧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이 화재는 수나미가 스승과 약속하고 때를 어기지 않고 불을 지른 것으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중국 임금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귀신 같은 점술사 용한 최선생이라는 소문이 중국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최선생 집에 인품이 고귀해 보이는 웬 젊은이가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옥새를 감춘 것은 바로 저입니다. 사실 저는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간사한 신하의 꿰매 빠져 퇴굴의 옥새를 훔치게 되었고 퇴굴 뒤뜰 연못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소문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나라의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고 저의 생명도 지켜주신다면 평생 은인으로 받들겠사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또다시 이러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눈물로써 간곡히 고백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최선생은 크고 어려운 임무를 달성한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남의 나라 영모까지 상관할 일은 아니었으므로 최선생은 마치 위대한 성인이라도 된 것처럼 느그럽고 위험있게 말하였습니다. 어쨌건 나에게 이렇게 와서 사실대로 말해주니 고맙소. 그래도 이렇게 와서 말씀해 주셨기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큰일이 날 뻔했어. 내가 이제 속사정을 다 알았으니 비밀을 지켜드리리다. 그러니 그리하시고 염려 말고 돌아가시오. 대신 앞으로는 더욱 충성을 다하시길 바랄 뿐이요. 이렇게 된 이상 최선생이 옥새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누워떡먹기였고 다만 젊은이와의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얼마 후 옥새를 찾으러 간 최선생은 그럴싸한 행동으로 이곳저곳을 찾는 신용을 하며 딴청을 부리다가 가까스로 겨우 연못을 겨냥하는 것처럼 꾸며 물을 퍼내게 하고 젊은이가 말해준 위치에서 옥새를 찾아내는 것으로 크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해내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옥새를 찾게 된 최선생은 진귀한 선물까지 받아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제자와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최선생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으나 수남은 과거에 급제하여 차례차례 승진하고 큰 벼슬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제자와 스승이 머리를 맞대니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임금의 부름을 받고 달려간 최선생이 뜻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을 원망하며 제자인 수남을 나무라기라도 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좋은 꾀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스승과 제자 간에 애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막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선생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기도 했을 것인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던 수남을 믿고 협력하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승으로서의 확고한 신념도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옥새는 곧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 옥새를 잃어버려 나라의 위신이 떨어져 난처한 상황에 빠진 중국 황제의 문제를 우리나라의 평범한 선비가 해결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삶에서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담담하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행운도 함께 할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